네, 크림 대교 폭발 이후 러시아의 보복성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임신부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우 시내 한복판에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찰들이 떨어지는 드론을 향해 총을 쏴보지만 경찰차 근처에서 폭발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아침 키이우 중심가를 향한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 4차례 공격이 이어졌으며 여러 채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There was an air raid siren just about 10 minutes ago. As soon as that's over, people just come out from the metro or the shelters and they just carry on with what they're doing. It's all you can do, really.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 한 명은 임신부 등 젊은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 국경지대인 러시아 남부 예이스크 시내에선 소위 34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위해 이륙하던 도중 한 개 엔진에서 불이 나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오후 9층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5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아파트 1층부터 5개 층 2,000제곱미터 17개 이상 가구가 불에 탔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